자, 오늘 이 시간에는 천재 김 실용영어 1과 A New Start at a New School,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본문을 공부할 거야. 자, 지민이는 is a 10th grade student, 10학년 학생입니다. At Riverside High School, 리버사이드 고등학교에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주 오스틴에 있는, 지명이 두 개가 연달아 나온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앞에 지명이 작은 지명, 뒤에 지명이 큰 지명 이렇게 되는 것이야. She's an exchange student. 그녀는 교환학생입니다. From Seoul. 서울인데 또 역시 작은 지명, 큰 지명 순서지 한국 서울 출신의 교환학생입니다. The two schools. 그 두 학교들은 established. 자, 확립시켰는데 a link. 연결고리를 확립시켰습니다. 10 years ago. 10년 전에. ago라는 부사가 나와 있으면 얘는 항상 과거 시제하고 연결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established라고 하는 과거 시제가 그래서 튀어나온 것이야. And 그리고 have been exchanging.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를 의미하는 표현이야.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를 이어주는 것은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형 시제를 써놓고 있다는 걸 주의해야 돼. 그래서 학생들을 교환해 오고 있는 중인데 오늘 regular basis, 규칙적인, 자, 순서로, 규칙적으로 라는 뜻이야. ever since, 그때 이래로 이 말이야. 여기서 since가 뭐뭐 이래로 쭉 이란 뜻이지. 그래서 since가 뭐뭐 이래로 쭉이란 말로 쓰인 경우에 주절의 동사의 시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이어주는 시제니까 현재 완료 형태를 쓴다라고 해서 have been exchanging 이라고 하는 현재 완료 진행형을 써놓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She will spend. 그녀는 보낼 예정입니다. A year. 1년을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away from home.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보낼 예정입니다. She lives with her host family. 그녀는 살고 있는데 그녀의 주인 가족들과 살고 있습니다. Two blocks. 이 블럭인데 from school. 학교로부터 두 블럭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민이는 already misses. 이미 그립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그립고 and friends, 친구들이 그립습니다. But, 그러나 at the same time, 동시에 she looks, 그녀는 forward to, look forward to가 나왔지. 이때 나온 to는 전치사투라는 게 중요하지. 따라서 뒤에는 동명사가 나오거나 일반 명사가 나오는 게 원칙이다. A rewarding year at a completely new school 이라고 쓰여 있어. 그녀는 학수 고대하고 있는데 rewarding year, 보답을 주는 연도야. 그래서 뭔가 보답을 해주는 연도인데 at a completely new school, 완벽하게 새로운 학교에서 in a totally, 전혀 different, 다른 환경에 있는 완벽하게 다른 학교에서의 보상을 해줄 그 연도들을 학수 고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Today is Jimin's first day. 오늘은 지민이의 첫 번째 날입니다. At school, 학교에서의 첫 번째 날입니다. She begins. 그녀는 시작했습니다. A new chapter. 새로운 장인데 of her life. 그녀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합니다. School starts. 학교는 시작합니다. At 8, 8시에 in the morning. 아침에. 근데 which is not bad compared to the schedule she was used to 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서는 앞에 콤마가 찍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대명사가 무슨 용법이냐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위치가 되는 거야. 이 위치가 선행사로 삼고 있는 건 뭐냐면 관계대명사 위치가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 단독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앞문장 일부 내지는 앞문장 전체를 뭘로 삼을 수 있냐면은 선행사로 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관계대명사 위치가 앞에 콤마를 찍고 계속적용법으로 쓰였을 때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야. 앞문장 일부나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취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선행사로 볼 수 있는 것은 앞문장 전체야. 학교가 아침 8시에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문장이 하나의 문장이니까 단수여서 is라고 하는 단수동사를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써놓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is not bad, 나쁜 건 아닙니다. 지가 비교한 게 아니라 비교가 되어졌었을 때이기 때문에 분사구문을 쓴다 하더라도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이야. Compared to the schedule, 스케줄과 비교가 되어졌었을 때 이런 식으로 명사가 나오고 다시 주어동사가 나왔다는 것은
스케줄과 she was used to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따라서 이렇게 올려 쳐준 해석을 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녀가 be used to 익숙했었던 그러한 스케줄과 비교가 되어졌었을 때 그리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during은 뭐뭐 하는 동안이란 말로 쓰이고 있는 전치사야. 따라서 그 뒤에는 일반 명사가 나온다는 거지. 점심시간 동안에 일반 명사가 나왔어. 지민이는 eat, 먹습니다. a sandwich, 샌드위치를 먹고 and an apple, 사과를 먹습니다. her host family prepared for her. 근데 다시 또 사과라고 하는 명사 바로 뒤에 주어 동사가 튀어나와 있는 걸 보니까 아,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사과와 샌드위치는 그녀의 주인 가족이 prepared, 준비해준 for her, 그녀를 위해서 준비해준 사과와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라는 뜻이야. She has some free time. 그녀는 약간의 여유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하기 전에 before her afternoon class started. 그녀의 오후 수업이 start, 시작하기 전에. 주어동사가 나온 걸 보니까 여기서 before는 접속사로 쓰이고 있는 before가 되고, she decides, 그녀는